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김석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딥러닝의 최대 성과죠. 알파고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컨셉추얼하게 알파고 문제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바둑 문제가 어떤 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빈 바둑판이 있고 361가지의 그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중에서 또 360가지 선택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개념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아 문제는 이렇구나, 문제가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스페이스가 이렇구나, 그래서 게임의 상태와 그 액션, 작수로 구성을 했을 때 한 10에 360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뭐 어떤 나라의 박사 논문에서 1990년인가 계산을 했고, 이제 이게 제가 원래 그 게임하기 전에 3월 4일 날 만든 자료인데, 이 게임이 지나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에 170승이라는 또 숫자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거는 요 착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흙이 들어가거나 백이 들어가거나 빈칸이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뭐 3의 그 361승 뭐 이걸 계산하면 아마 170승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브루트포스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도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시간을 내서 한번 이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우주의 원자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주의 원자수를 알더라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큰 숫자다라는 뜻이고, 우주의 원자수만큼 브루트포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 알고리즘은 제일 쉽게 일단 시작,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브루트포스 같이 랜덤하게 그 경우를 다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 번 다 해본다는 게 우주의 원자수만큼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봐서 뭐 그중에서 승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그냥 가장 무식한 시뮬레이션 방법이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방법이 2006년에 나왔는데, 그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러 내려가다 보면은 이 동그랗게 돼 있는 이제 트리를 만들어가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란 데랑 동그랗지 않은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기록을 하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몇 번 지나갔는지 만나서 결과가 어떤 건지를 그냥 기록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록도 안 남기고 그냥 잽싸게 끝까지 가서 승이냐 패냐만 보는 이런 식의 방식이 가장 기초적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고, 상당히 기초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2006년에 나와갖고 굉장히 성과가 성능이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바둑 프로그램을 할 때 패턴 매칭을 했거든요. 바둑판 모양을 가지고 아까 그 앞서 그 발표하신 내용에서 피처 뭐 이런 거 찾듯이 바둑판에서 좀 뭐 한 칸 뛴 거보다는 붙여서 두는 게 튼튼하지만 뭐 좀 뭐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격언들을 다 모양으로 외우고 그걸 매칭해 보면서 하는 식이었는데, 2006년 이후에 이걸로 게임 쪽을 거의 평정을 했죠. 이런 상대하는 게임, 1대1로 하는 게임을.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부 바둑 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알파고 팀이 한 거는 근데 조금 더 똑똑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마침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게 일단 조금 똑똑하게 하려면은 이 여기서 너무 랜덤하게 마구 아무거나 선택해서 내려가서 결과를 보지 말고 이 다음 수가 어디가 좀 그래도 들여다볼 만한가를 좀 인텔리전트하게 해보자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트리를 이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트리를 확장을 하나 한 노드를 더 만들 때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로 만든 이 노드는 물론 시뮬레이션만 할 수도 있지만 옛날 몬테카를로 그 시뮬레이션처럼 조금 이것도 바둑판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에 상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빠른 시뮬레이션. 이 시뮬레이션도 그 뭔가 좀 랜덤하게 하지 말고 하긴 하는데 얘보다는 좀 빨리 하자. 딥러닝이 되게 계산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딥러닝보다는 딥러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하자라는 그런 방식을 찾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물론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새로 반영된 것들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는 거에도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야 되고 알파고가 정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이 링크를 계산할 때 딥러닝을 쓰자. 정책망이라는 걸 쓰자 이거죠. 그래서 바둑의 어떤 상태를 보고 다음 수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딥러닝을 사용해서 훈련을 시켜갖고 가능성이 높은 놈을 집중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지도학습이라고 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책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 정책망이 있고 나중에 그걸 강화시킨 스스로 학습했다고 하는 약간 과장되어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정책망이 있는데 정책망 중에 반후이랑 대결을 한 게임에서는 지도학습을 썼어요. 스스로 그 판단을 하고 계산했을 때는 강화학습 정책망이 좋았지만 실제로 사람이랑 대결할 때 약간 변수가 있는 경우는 강화학습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을 썼다고 해서 여기다 반드시 지도학습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40번 이상은 파라메타로 40번 가면은 확장하자라는 걸 정했고 이 이제 어떤 마지막 새로 생긴 노드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그 보드의 상황을 보고 아 얘가 이길 확률이 얼마다 라는 거를 또 신경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가치망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속 실행 정책도 뭐 그 자기네들이 디자인했고요. 그래서 가치 바둑판의 가치 승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가치망에서 절반을 가져오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얘가 승률이 높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높더라 하면 그냥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계속 쌓아놨다가 0.5는 여기서 가져오고 0.5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져와서 합쳐서 이제 아 얘가 승률이 얼마다 요 상황에선 이길 가능성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 정책망도 맨 처음에는 초기 값으로 정책망을 어사인해서 이 링크를 그 링크에 그 확률을 넣어줬지만 계속 시뮬레이션 결과가 오면서 근데 확률이 높은데 내려가 보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천천히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링크 값을 초기화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 초기 값, 초기화 값을 U라는 변수에 넣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이 Q라는 값으로 축적을 해갖고 계속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이제 Q랑 U를 합쳐서 다음 그 내려갈 길을 정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책망이란 건 바둑판의 모양을 입력을 주면은 이 빈자리에 대한 확률 분포, 가능성,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두더라.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3천만 가지 경우의 수를 학습을 했다 할 때 남들이 많이 두는 거를 다 학습을 해서 그거의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학습은 이 딥러닝을 이용을 한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는 걸 써서 했습니다. 뭐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은 앞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둑판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KGS라는 서버에 있는 6단에서 9단까지 16만 가지 게임에서 한 수를 두는 거는 이제 한 게임을 둘 때 한 200수 뭐 이 정도 둔다고 치면 한 3천만 가지의 어떤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 두더라라는 거 페어가 나오겠죠. 그거를 다 이제 입력 데이터로 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딥러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이제 다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이 각, 요런 상황에서 각 다음에 흙이 둘 자리는 여기인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도 뭐 요런 데는 안 두겠죠, 잘. 0.00 얼마가 되겠죠.
그런 분포가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지도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강화 학습을 가지고 이 값을 더 이제 리파인을 한 건데 그건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 가치망은 어떻게 하느냐. 정책망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입력이 들어가면 각 자리에 확률 분포가 나오는 게 정책망이죠. 다음 수에 대한 그 확률 분포니까. 가치망은 이 바둑판을 주면은 이길 확률이 얼마다라는 숫자가 하나 딱 나오는 거죠. 확률, 그니까 뭐, 그, 퍼센트가 아니라고 치면은 0.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가치망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치망을 가지고 계산하고 0.5를 합쳐서 이제 가치가 계산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올라갈 때는 승패를 결정하면 이제 이기면은 내가 이겼으면 플러스 1, 졌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다 어사인을 받습니다. 한 번 내려왔을 때. 그러면은 올라갈 때 이 결과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노드를 10번 지나갔는데 6번 이기고 여길 지나간 결과가 6번 이기고 4번 졌다. 그 밑은 이제 빠른 시뮬레이션으로 했을 때 그러면 10번 갔으니까 10분에 6 빼기 4 하면 2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이 10분의 2니까 0.2. 그래서 이 결과의 평균은 0.2가 될 겁니다. 가치망은 이 노드의 그림을 아까 가치망에 넣어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또 0.3이 나왔다. 그럼 0.5 곱하기 0.3 플러스 0.5 곱하기 0.2가 이 노드에서의 그 가치가 되는 거죠. 이길 확률.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또 이 링크에도 어사인을 해주는데 지나간 횟수에서 그 거쳐 이 링크를 거쳐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긴 거 플러스 진 거. 그러니까 이기면 플러스 1, 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10번 지나갔는데 7번 이기고 3번 졌다. 그러면 이 Q값은 7 마이너스 3이니까 4가 될 거고 이건 10이니까 Q값은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Q값은 0.4고 원래 맨 처음에는 이 초기값이 예를 들어서 뭐 0.5라고 그 정책망에서 나왔었다. 그러면은 10번 지나갔으니까 11분의 0.5라는 값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점점 시뮬레이션이 지나갈수록 이 U 값의 웨이트가 낮아지죠. 이 값이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어차피 평균이니까 낮아지고 높아지고 결과를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속 반영이 되는. 이게 뭐 10번 이러면은 앞에 있는 이런 값들이, 원래 값들이 강하겠지만, 알파고는 판우이랑 할 때는 한수 할 때 한 10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이세돌 구단이랑 할 때는 아마 20만 번 이상을 하게 옵티마이즈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건 약간 마이너한 이슈긴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수를 선택할 거냐 할 때 여태까지 이 맥스 값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럼 맥스로 가야 되지 않냐 했는데 맥스랑 가장 아까 그 방문수가 높은 거랑은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왜냐면 맥스니까 선택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갔을 텐데 가끔 이상한 애가 나온대요. 그 데이터 중에. 그래서 그냥 많이 방문한 걸 하는 게 이런 아웃라이어를 좀 피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이 해보고 나서 가장 많이 방문한 링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도 그렇게 레커멘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이런 웨이트 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많이 간 놈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건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 요약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밝은색은 싱글 머신이고 짙은색은 여러 대, 컴퓨터 여러 대, 디스트리뷰티드 머신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 대로 하니까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성능 차이 많이 안 나요. 디스트리뷰티드 버전이 물론 판후이 때 버전이니까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성능 차이가 한 아마 2단 수준으로 정도밖에 안 납니다. 얘네들이 실험을 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핫서비스가 인터뷰도 나중에 했는데 자기는 싱글 머신으로 하려고 하고 싶었다고 원래 그 구글 도움을 받기 전에. 근데 구글이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고 약간이라도 더 좋으니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한 것뿐이죠. 그리고 싱글 머신은 아마도 이 CPU가 48개라고 써 있는 걸로 봐서는 48코어짜리 서버 CPU를 이런 게 있거든요. 인텔에서 나온 게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스카이 아니 하여간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어서 그거였을 것 같고 GPU는 이제 하나 둘 넷 여덟 개 해봤더니 여덟 개가 낫더라고 이렇게 그 해서 싱글 머신 버전이 이렇고요. 디스트리뷰티 버전은 이제 막 여러 개 붙였죠. 여러 개 붙였는데 요 1920개짜리를 안 쓰고 1202개짜리를 판후이 대전에 썼습니다. 뭐 여기서 요거 올라간 게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뭐 적혀 있진 않지만 뭐 디스트리뷰티드 버전이 노드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또 에러 생길 가능성이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안전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게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이게 안정적으로 돌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2초 한 겁니다. 생각할 시간 2초. 초읽기 2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초읽기 30초. 판후이랑 할 때 30초. 혹은 이세돌 구단이랑 할 때 초읽기 1분은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와야지 맞겠죠.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을 계속 더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딥러닝을 통해서 얻은 값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됐던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강화학습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지도학습을 해서 신경망이 하나 딱 나왔죠. 그게 거기에 몇 기가 플로 계산량이 필요한 이제 숫자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뉴럴 네트워크 그 그림이 있었지만 앞 시간에. 그러면 그걸 어떤 툴에다 넣고 맨 처음에 하나 있겠죠. 그냥 지도학습하는 신경망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 대상을 하나 정합니다. 근데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G가 훈련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상대를 하나 정해요. 마찬가지로 자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자기랑 자기가 똑같은 값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8번을 동시에 돌립니다. 뭐 동시에 돌려, 어쨌든 업데이트를 안 하고 돌려요. 128번은 무조건 그냥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의 평균을 가지고 얘를 이제 강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화학습이니까 내가 쟤랑 해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기는데 공헌한 여러 가지 그 아까 얘기한 그 웨이트들을 플러스를 해준다는 건 조금 위험하죠. 이게 시뮬레이션도 있고 우연히 이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8개를 한 거를 평균을 내서 이긴 놈 쪽에 그 이긴 쪽으로 간 그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조금씩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8개짜리를 500번을 하면은 500번 고쳐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원래 그 네트워크랑은 다른 어떤 네트워크가 자기가 돼 있겠죠. X가. X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500번을 돌렸으니까. 그리고 걔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저 요 툴에는 두 개가 생겨 있죠. 네트워크에. 그럼 또 이 안에서 랜덤으로 골라갖고 훈련 대상을 하나 고르고 또 싸움할 대상을 하나 고르고 또 같은 놈이 뽑힐 수 있어요. 랜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랜덤 해야지만 페어하게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바이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500번짜리를 이제 뭐 한 20번 정도에서 전체 만 번 정도의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논문에 하루라고 해서 옛날에 하루라고 썼었는데 실버 교수가 발표할 때 원 위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논문에 있는 게 타이포인 것 같아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놓쳤던 게 가치망인데요. 아까 정책망은 이렇다고 가치망은 입력을 주면은 승률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 소위 형세 판단 뭐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바둑판 모양을 주고 승률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없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둑판 모양 주고 우리더러 이거 승리야 패야 뭐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 이걸 누가 얘기할 수가 없죠. 프로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야 돼요. 가치망에 입력 데이터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랜덤한 넘버를 하나 뽑습니다. 1에서부터 450 사이에 450번 이상은 바둑 수가 없을 거다. 패 뭐 이런 거 따내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도 넉넉하게 이제 450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6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 U-1까지 지도학습으로 그냥 실행을 시킵니다. 그 지도학습 끼리 그래갖고 이렇게 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좀 리즈너블한 바둑판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그냥 여기다 늘어놓으면은 흙은 맨 밑줄에 쭉 깔려 있고 백은 맨 아래쪽에 깔려 말이 안 되는 컨피그레이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워낙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상태를 일단 만들어요. 그걸 지도학습 정책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수를 랜덤으로 둡니다. 랜덤으로 두는 이유는 이 정책망만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두는 패턴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다음 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자. 이래서 한 수를 랜덤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강화학습 정책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킨 거를 가지고 이기는지 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은 플러스 1, 지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요 SU 플러스 1, U 플러스 1번째 바둑판 모양이랑 그때 승패 결과를 그냥 입력 데이터 하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개를 또 프로그램 돌려갖고 만든 거죠. 3천만 개를 만든 게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치망을 다시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은 다시 해야 되고요. 왜 여기는 강화학습을 안 써? 일단 강화학습 정책망이 더 강하긴 합니다. 그 지도학습을 했느냐? 이게 노이즈가 더 많아야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가 조금 더 많이 있어야지만 실제 경기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에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대.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설계의 어떤 결정이죠. 정책망 러닝할 때 3천만 스테이트를 썼다고 했는데 저기 3천만 하고 네,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설명드린 내용을 뭐 요약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이세돌 구단이랑 할 때 강화학습으로 정책망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핫서비스가 인터뷰할 때 알고리즘을 굉장히 개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강화학습을 개선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판우이랑 할 때는 이 강화학습이 너무 좀 약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디버깅도 해보고 그래갖고 강화학습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무 말이 없거든요. 정책망을 쓴 거지 뭘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디시전 팩터 역할을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옵티멀 값에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관련해서 이건 뭐 이제 이미 보셨지만 그래도 아직 명확치 않은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제한 시간은 주로 중반전에 많이 배정을 이렇게 많이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이건 이전에 논문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 이미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중반전에 쓰는 게 좋다. 몬테카를로 리서치는 초읽기는 무조건 마지막까지 이용하고 착수한다가 원래 디자인 디시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생각할 때 또 시뮬레이션 당연하죠. 내가 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상대가 무슨 룰을 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다 두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예산한 걸로는 옛날 그 상태로 봤을 때는 한 10만에서 20만 번 정도의 한수 둘 때 30초 초읽기 때 이 정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랑 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많이 돌았겠죠.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한 시간을 그러니까 원래 시간을 2시간 줬잖아요. 이번에 그 2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한수 둘 때마다 이번에 보면은 알파고가
한수 둘 때 1분 정도 쓴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페이퍼대로라면은, 그리고 안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1분 쓰다가 그 다음엔 뭐 1분 10초 쓰고, 그러니까 한 10수 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이건 판후이 그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발견되면 제한시간을 안 쓰고 쓰는 규칙도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5초짜리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1분으로 두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임 전에 마무리를 만들었던 건데, 이거 그래서 좀 이상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제한시간과 초읽기를 두 배로 한 게 누구한테 유리할까라고 이제 실버 교수한테 제가 유일하게 한 질문이에요. 그 컨퍼런스 왔을 때. 그랬더니 알 수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갔어요. 왜냐면 경기 전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도 긴장이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시뮬레이션 때문에 이세돌 구단보다는 알파고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룰도 이제 조금 더 명확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에요. 7.5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국식 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훈련을 다 시켰어요. 7.5집 그러니까 8집을 이겼으면 승이라고 했고 7집을 이겼으면 패라고 했어요. 흑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 그게 데이터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한 집 차이면 한 집 빼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파고는 집수를 실 줄 몰라요. 그냥 이 패턴은 이긴다. 이 패턴은 진다. 그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판후이가 대전할 때 보수적이고 침착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벽에다 두고 두는 느낌. 그래서 저 맨 처음엔 이창호 구단이랑 두는 느낌인가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거 그렇게 의미가 없고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바둑이 아닙니다.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둑에 적용을 한 거죠. 이거 의사결정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인풋을 보고 다음을 뭘 하느냐를 연속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의 휴리스틱 부분을 딥러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인 거죠. 그러면은 의료 진단, 금융에서 투자 결정, 뭐 돈 빼는 거 결정, 로버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에 다 쓸 수가 있어요. 훈련할 데이터만 충분히 있고 하면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하여간 스레드 디버깅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다. 시뮬레이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핫서비스는 어쨌든 알고리즘 개선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학습을 좀 개선하는 데도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컴퓨팅 성능을 위해서 뭐 좀 디버깅을 해서 시뮬레이션 안정화시켜서 빠르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인데 알파고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창업자를 위한 뭐 이런 거니까 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허거든요. 아까 그 소장님이 앞에서 그린 것 중에 인풋 딱 들어가면 다음 수 나오는 그 딥러닝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데이비 실버 교수가 뭐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뒤에 앉아서 이런 모니터 리눅스 모니터에다 뭐 LS-L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이고 완전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고 강화학습 자기가 하는 것도 사람이 입력을 넣어주고 배치 프로그램 돌리는 거예요. 배치 돌린 다음에 데이터 보고 이거 쓸까 말까 결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내일은 뭐 해야지 해갖고 데이터 집어와서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배치 프로그램을 잘 짜서 사람이 힘들지 않게 했을 뿐이에요. 강화학습은. 그리고 아까 요 이런 거 아니라고 소장님 그림이 있었죠. 이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죠. 밤새 강화학습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4국의 그 78수가 이세돌 구단의 그 신의 한수 뭐 이거잖아요. 그거 이세돌 구단이 버그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버그가 아니다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거는 그 알파고가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렇게 훈련이 된 거죠. 그 수를 놓치게. 그러니까 품질입니다. 훈련을 더 잘 시키고 개선을 하면은 이 수를 찾아냈겠죠. 핫서비스 트위터 리스트를 쫙 보면은 나옵니다. 이 수가 0.01%였다고 알파고가 봤을 때 상대방이 이 수를 둔다고 판단하는 게 0.01%. 그러니까 거길 안 내려가 본 거예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그 바로 다음 트윗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0.01%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시뮬레이션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걔는 안 들어가 본 거죠. 확률이 낮으니까 아까 그 스레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안 내려가 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수를 두니까 그다음부터 얘가 이제 그동안 축적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줄어들어서 이제 이상한 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알파고 벤치마크 테스트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바둑이라는 걸 가지고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환우이랑 해보니까 이기니까 이세돌 구단한테 올 수밖에 없었죠. 좀 고수랑 해야지만 뭔가 버그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걸 찾아준 거죠. 버그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 거의 품질 중에 이런 허점이 있다는 거를. 근데 아무리 허점이라도 4분 마지막에는 보통 저도 뭐 한 5분 뜨는데 좀 17급짜리도 안 뜨는 수를 뜬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막판에. 그렇게 배운 거죠. 어느 막판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국의 막판? 아니 4국 마지막에 4국 막판이 아니라 요 78 뒤에 87 뒤죠. 한 78 뒤 이후에 한 30주 된 다음에 이상한데 그냥 근데 그거를 아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예. 여기뿐만 아니라 이긴 게임에도 이상한 수를 뒀어요. 그게 우리가 해석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아 이게 신의 한 수였다, 뭐 아, 오묘한 수다 이랬지만 알파고는 똑같은 룰로 했는데 이게 이겼을 때는 오묘한 수가 된 거고 지고 나서 두니까 이게 떡수인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17급입니다. 아다리만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좀 이상하다 싶어도 그렇게 손해되는 건 아니었고 4국 마지막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완전 손해되는 아 음모론 일부러 젖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음모론은 안 믿는데 완전히 어떤 좀 전체를 읽는 어떤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가 알파고를 자세히 스터디 못한 경우가 알파고가 불리할 때 어떻게 두느냐가 잘 안 보였어요. 판우이랑 둘 때도 다 이겨버려갖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찬스였죠. 그 한 케이스밖에 지금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기려고 두니까 이길 확률이 좀이라도 높은 쪽으로 둘 텐데 많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구분을 하고 싶은데 많이 지고 많이 이기고 있다는 알파고는 모릅니다. 그냥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두는 개수랑 가능성이랑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높다 낮다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왜 저 집을 내주느냐 이런 것들은 알파고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이기는 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 모든 게 다 이길 확률이 뭐 다 뭐 0.3% 아니 30% 미만이다. 그러면 어디에 둬야 될지 헷갈릴 것 같아요. 일단은 20% 미만이면은 이번에 10% 미만 저 아니요 10%는 그러니까 예 뭐 10%도 맞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마이너스 0.8 이하인 게 모든 링크에 걸리면은 돌 던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봤죠.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니까 10%죠. 그래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링크가 다 그럴 때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3인 경우는 그래도 뭔가를 할 거예요. 아직은 뭘 하고 있는데 점수가 이제 잘 안 나오는 식이 되겠죠. 어디를 가더라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